우리가 새벽에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지금 저기 있는 저 가을이랑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녀석. 여기 그냥 심심하면 들어오네. 저 바깥에 또 응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여기 은밀이, 업등이, 저쪽에 이쁜이. 아이고. 웃기지도 않는데. 얘가 썸발대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지금. 네? 이렇게 우리 이제 가오리가 지금 너왜 왔냐고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응? 가오리가 조금 속상해해요. 두 가지를 주려고 합니다. 사료들도 많이 먹었네. 많이 먹어라 이거 줄게. 응? 자. 국물. 그다음에 이거. 먹어, 얘들아. 분해염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는지 전혀 못 먹던 참치통조림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먹네요. 드링크도 반쯤 먹고 배가 많이 고팠나? 엄청 많이 먹습니다, 지금. 손님아, 새끼 잘 봐, 응? 쪽제비가 돌아다녀. 쪽제비한테 좀더좀 깜짝이야 당하겠어? 쪽제비 내 뒤에서 봤어. 아유, 지금 이쪽 그 풀밭으로 내려와서 조심해. 알았지? 깜짝이 보고 조심하라고 그래. 응? 아유, 큰일이네. 쪽제비가 여기 왔어. 깜짝이 너 조심해. 여기 쪽제비 있어. 알았지? 깜짝아. 응? 아,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줬는데. 저기 있잖아, 거기 접시에. 뭘 달라고 그래? 응? 얌전아, 나못 봤어? 여기. 자, 여기. 얌전아. 내리가 짖든 말든 얌전이는 발라당합니다. 짖으려면 짖어라. 나는 발라당이다. 어서 재준 거야. 아이, 착해, 우리 얌전이. 이리 와. 이리 와, 얌전이. 아이, 착하다, 우리 얌전이. 이리 와봐. 너 참치 안 먹으니까 저 메리 줬잖아. 어? 아이, 착해, 이리 와. 아이, 착해. 메리만 대박 났다, 야. 안 먹으면 팔이 꼬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싫어해. 그래서 할수 없이 저뭐 메리 준 거야. 메리 오늘 대박 났다야.
있는 거냐? 응? 새침이 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살릴 수 있겠는데? 야, 마, 너가 그렇게 등을 탁 올리면서 나한테 겁을 주면 내가 겁먹을 것 같으냐? 고양이한테? 이놈이 아주 그냥 바깥다 주는데 겁을 주고 난리야, 이놈이. 여기 봐봐, 살며시 조용히 기다리잖아, 밥 먹으려고. 이 자식들이. 우리 새침이랑 살며시 잘 먹네. 너네들 낮에는 어디 가는 거야? 좀 늦게 오면 없더라고. 응? 어디 가니?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착해. 좀 기다려. 아유, 착하다. 많이 기다렸어? 이제는 고시기가 그 밥 주는 중에도 가까이 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거죠. 이제 경계심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경계심이 엄청 많은 애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한테 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점점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녀석 다 예전에 내가 중성화 시킬 때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잊어가는 것 같아요. 예. 고맙죠, 뭐. 예. 그래, 많이들 먹어라. 나 저쪽에 한번 돌아보고 올게. 막 때문에 아유 새봄이 막 엄청 빨리 때문에 응, 노랑이 아유 벌써부터 발라당이야. 야, 노랑이는 발라당 안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노랑이도 발라당했어요. 응. 새봄이 한번 노랑이 한번. 노랑이가 좀 길게 합니다. 새봄이는 짧게 한번 하고 끝냈는데 노랑이는 엄청 길게 했어요. 가자. 아이, 착하다. 냐옹이다. 아유, 우리 노랑이. 그렇게 발라당을 길게 해. 이야, 새봄이 쟤는 뭐 하는 거야? 한번 하고선 딴청하고 있어. 가자. 가자. 아이, 작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아유, 너 뭐야? 이제 또 하려고 그래? 아니지? 가자. 가자.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노랑 씨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소문나. 응. 가자. 그래. 아유 얘는 또 길 막고 이러네. 응? 두 번째. 노랑이 세 번 했는데 넌 두 번째 인마. 가자. 응. 그래 그래 그래. 어이 착하다. 어서들 가자. 내 걸음에 속도를 맞춰서 걸어요 애들이. 아이고 오나 안 오나 뒤돌아봐 가면서. 아유 귀여워라. 얼른 가자. 아니 너희들이 뱀도 잡아다 놨네? 뱀을 누가 잡았어? 어? 어? 누가 잡았어 이 뱀을? 야 이놈들 봐라 뱀까지 사냥해다 놨네. 밥 줄 테니까 저런 거 먹지 마. 뱀 잡지 마. 모터로 잡아. 쥐 잡아 먹는다 했는데 약간 이렇게 놔야겠다. 뱀이 얘가 앉아서 먹기가 불편하네. 그래 맛있게들 먹어라. 아유 그냥 너희들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와서 애겼던 온 애들이 어딨냐. 어, 새보미가 솔선수범하니까 노랑이도 배워갖고 하는 거야. 이제 노랑이도 이제 잘해 발라당을. 어? 어이 착하다. 많이들 먹어라. 응? 내일 또 보자. 사료를 먹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료랑 똑같은 건데 이게 더 맛있나? 왜 그래? 소심이가 와 있고 공경이는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냥 물구름이도 올라올 텐데. 아유 날이 오늘도 더우니까 애들이 기운이 없네. 소심아, 아니 구경아, 어딨냐 구경이? 형이 있었나 보네요. 구경이가 내려옵니다. 밥 먹어라 구경이. 소심이 내려다 보기만 하고 구경이도 선뜻 밥을 안 먹습니다. 고백이는 사료 매달 먹고 수수룩하고 있고. 아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 뭐 태풍이 올라와서 그런가 구름이 뭐 좀 그러네. 뭐 비 온다고 했더니 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웬일이야 소심이도 사료를 먹네. 이 근처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와보니까 사료도 많이 먹었고 이 간식 그릇도 이거 싹 비웠습니다. 아마 애꾸는째게 새끼들이 먹은 것 같아요. 다른 고양이들도 와서 먹었을 수 있죠. 아무튼 애꾸는째건 내가 올 때 되면 계속 기다렸었는데 지금 기다리는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밥 차려놓고 갑니다. 배고픈 고양이들이 와서 먹기 바랍니다. 많이 먹어? 어유 잘 먹네 우리 덕컴이랑 컴컴이랑. 어이 착하다.
맛있지? 많이 먹어. 싸마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알았지? 컴컴이도 먹으라고 줘라. 더컴이 너무 그러지 말고 이놈 봐라. 알았어, 맛있는 거 시험아, 많이 먹어. 시험이 이제 그 안에 너 엄마 아빠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고, 그치? 어이, 착해, 우리 수염이. 많이 먹어라. 잠 어디서 자니, 수염이? 수염이 아직 나왔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빨라당게, 아, 착해. 빨라당 한번 해봐, 또 한번 해봐. 한번 하고 끝이야? 에이, 뭐, 그래, 아이. 응? 아유, 우리 솔로몬 착하다. 잘 먹네. 어디 안 가고 여기서만 딱 이렇게 하고 있어? 아유, 착하다. 차 조심하고 항상, 알았지? 아유, 우리 솔로몬 예쁘다.